무리한 요구부터 한 후 간단한 요구 들이밀기 문간에 머리 들여놓기 효과.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후덥지근한 집에 지붕을 열라고 요구하면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지붕을 걷어달라고 요구한 후 상대방이 당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붕은 놔두고 창문만 열자고 다시 요구한다면 두 번째 제안은 받아들여질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 문간에 머리 들여놓기 효과를 지붕창 철거 효과라고도 부르는 일이다. 문간에 머리 들여놓기 효과는 사실 두 가지 심리학 현상이 종합적으로 이용된다. 먼저 하나는 보상 심리다. 누구에게나 거절이 주는 심리적 압박은 동의할 때보다 크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거절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한다. 이때 사람들은 작거나 쉬운 일을 하나 더함으로써 죄책감의 균형을 잡고 싶어 한다. 이것을 보상 심리라고 한다. 즉 두 번째 작은 요구에 동의함으로써 첫 번째 요구를 거절한 데 대한 죄책감을 보상하는 것이다. 문간에 머리 들여놓기 효과는 우리 생활 중 광범위하게 적용되지만 이 또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의사소통과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좋은 일을 한다는 명목하에 높은 도덕적 잣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설령 상대방이 보상심리로 불합리한 요구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심리적 반감은 피할 수 없다.